여러 가지 좀 활용해 보면 어때? 알로에는 또 피부에 많이 쓰잖아요. 예. 천연초를 이제 피부에 한번 어떻게 써볼까요? 사실 피부에는 사실 파시 때문에 예. 나는 이걸 피부에 바르면 괜찮을까요? 냉 90도로 급냉동 시켜가지고 현재 그 나노 공법을 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열매는 이 가루로 만들었어요. 가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천연초 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예. 제가 맛나 한번 봐주세요. 예. 그리고 요거 조금 넣었어요. 요거 매실. 예. 매실액. 예. 매실액 키스. 응. 예. 적당히 넣어서. 매실액으로. 예. 꿀 안 넣어요, 꿀? 조금 저랑 방법이 다르시네요. 아, 물을 넣으니까 이 끈끈함, 이 끈끈함 그 있죠? 마성분 같은. 어우! 어머, 어머, 어머. 와. 예, 예. 어머, 뭐, 이거 뭐, 이거 어머. 보세요. 느껴지시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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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이거 바르면 느낌은 되게 좋을 그러면 것 같아. 계란 흰자 같은 느낌. 이걸 바르면은요, 피부가 예. 일주일만 이렇게 바르면요, 애기 피부가 개피해요. 애기 피부요? 우리 애기 될 수 있어요? 아, 수분, 수분 공급. 야, 이거 흔히들 이 알로에하고 비슷하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비슷한 성분들은 다 있으면서 이 비타민C 하나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비타민C가 240mg이고 같은 용량에서요. 네. 무려 알로에의 7배나 비타민C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이시면 플라보노이드에 대한 성분을 또 비교한 게 있는데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은 이 색깔이 있는 과일 야채에 있는 이런 성분들인데요. 이게 항노화 또 면역 이런 데 항산화 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 표고라든지 이런 거에 비교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천연초도 많은 성분들을 이렇게 연구가 되면서 더 아마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저 팩으로는 거의 최고네요. 느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팩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도 먹어도 돼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팩 한 걸 먹고도 맛있어. 먹어도 돼. 이렇게 흘리면 이렇게 먹어도 돼. 입을 벌리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먹지 아니, 말고.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니 근데 이게 화상에도 좋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화상에다가 붙여요? 갈로 반을 갈라서. 갈로에도 화상이 좋아요. 갈등으로 콩콩콩 찌우면 이 저 진득한 게 많이 나오잖아. 네, 이 껍질 네. 두껍고. 거기 있는 걸 여기다 이렇게 반 갈라서 탁 붙이면 특히 저가 경험면적을 보면은 이 아이론 가지고 여기 뒤면요 이 살이 쑥 들어가요. 잘 안 나요. 다리미 하시다가. 예. 고데기 하다가. 예. 그러면은 이 쑥 들어가지 않고 여기를 붙여놓고 24시간 후에 되면 새살이 새살이 올라오고 꾸둑꾸둑해져요. 천연초. 아 이렇게 더 이 안에 이 내용물이 이게 화상 입은데 확 붙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제 피부에 화상 입은데 이렇게 쫙 붙여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예. 예. 그럼 이게 한 시간 후에 되면 여기 한 20분이나 1시간 후에 쫙 붙어요. 아 화상에. 그리고 이거 이 빠른 제가 경험한 거예요. 치통. 치통에는 이걸 예. 콩콩 찌어가지고 예. 여기 이빨이면 이렇게 물고 있어요. 정확하게 15분 내지 20분이 되면 이 통증이 멈추죠. 진짜예요? 예. 해보세요. 치통에 이렇게 효과가 만점이라고 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맞죠. 급성기 염증들. 만성기보다 후끈후끈거리면서 열감이 나는 곳에는 효과적일 것 같고 위염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런 점액에 들어있는 그 유벽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지만 네. 진통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통에도 붙이자마자 효과는 없겠지만 치과 가시기 전까지는 이건 뭐 거의 뭐 양면테이프 같아요. 이게 쫙 붙어가지고 이 끈끈한 이 점성이 예, 쫙 붙어가지고 뭐 좋고 예 먹을 거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붙이는 것까지 또 우리 파스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천연초 예, 파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파스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제 찌어야 해요 이거는 천연초가 이제 7이면 얘는 네. 이제 3으로서 소금을 넣어줘야 해요 요 정도만 넣어줄게요 아 소금을 넣어요 예 소금을 넣어서 찌어야 해요. 끈적하게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이 소금을 하면은 우리가 모든 염증이 이제 사가지는 거 부종 이게 사가지는 이런 역할을 해요. 아, 그래서 소금을 예 넣는구나. 소금을 할 때 항상 부종이 예. 부었을 때 부었을 때도 그렇고 예예 예. 그래서 관절도 아프지만 발이 삐뚤어졌을 때도 그렇고 예. 지금 어디 시큼시 손목들이 시큼시큼하거나 제가 할게요. 어디요? 손목? 손목. 어. 부종이 좀 요렇게 하고서 아, 예. 어우 시원해.
시원해요? 오, 이거 이거 빙이야 너 어디 관절 저기 손가락이 안 좋잖아요. 어. 가서 붙여. 어디야? 저는 이 열 손가락 마디가 아파요. 마디 아파요? 마디 다 아파. 그는 사느풍이. 빙이에요? 사느풍이 걸려서 그래. 그거는 평소에도요. 지금 열감이 있어요. 너무 욱신거려서. 그렇게 하면 더 해줄게. 꼭 비가 오더라고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이런 선인장 천연파스 이게 원래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붙이면 좋지만 찌꺼기로 붙여도 괜찮아요. 네네. 이제 이렇게 차 끓여 먹고 네. 찌꺼기를 이렇게 넣어서 이 믹서에다 그야말로 녹아갖고 이렇게 붙여도 네네. 상당히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몇 시간 동안 해야 됩니까? 한 3-40분만 하고 드시면 있다가. 괜찮아요. 야, 파스에 네. 확 기운이 있어요. 진짜. 이게 천연 파스 우리가 주변에서 돌아가는데 이거를 약으로 주도 사다 먹고 심어놓으면 빨리빨리 자라잖아. 네. 이게 천연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이제 좀 집에 가정약의 상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겠네. 네. 그리고 또 천연초를 이용한 또 다른 방법이 예. 생강을 넣었어요. 생강. 아까처럼 천연초를 치리면 생강을 삼. 생강을 넣었어요. 아까 소금을 넣었잖아요. 아까는 소금을 넣었잖아요. 네네. 이건 생강을 넣은 이유는 네. 얘는 뜨겁게 하는 거예요. 생강을 넣어가지고. 핫하게. 근데 언제는 핫한 걸 해야 되고 언제는 차가운 걸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네. 처음에 나왔던 파스가 천연초 선인장을 바로 이렇게 잘라서 붙였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네. 파스죠. 네. 그거는 냉성입니다. 냉성. 이제 기운이 차갑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화끈화끈거리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 급성기 염증이 있으시면 좋겠고 소금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간 거는 그 냉성이 약간 평이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화로울 평자가 냉성도 아니고 온성도 따뜻하지도 않고 이제 평이한 거죠.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들어갔던 게 생강과 같이 들어간 것들은 기운이 좀 따뜻해진 거죠. 네. 그래서 온열성, 원성이나 열성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이렇게 냉감이 있는 염증성 질환에 그래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무조건 파스 붙이는데 이게 그죠? 삐어도 붙이고 뭐가 담이 걸려도 붙이고 무조건 하는데 그 증상에 따라서 이게 효능도 확실히 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약국 가서 파스 주세요 하면 콜드 줄까요? 핫 줄까요? 맞아요. 맞아. 있어요. 컨디션에 따라 바르는 그래서 거. 파스 주세요 하지 마시고 뭐 약사랑 이렇게 진료하는 건 아니지만 네. 자기 증상을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맞는 파스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남은숙 씨한테 뜨거운 아까 생강과 그죠 천연초를 이렇게 함께 한 거를 근데 시원해요. 김수현 박사님, 오늘 그 집에서 만드는 천연파스를 저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그치요. 이제는 예. 말하자면 네. 천연초가 없을 때 지금 갑자기 이제 다리가 삐었거나 네. 이럴 때는 갑자기 약국의 문을 닫았다거나 약국의 예. 문을 닫았다거나 약국이 또 멀거나 그죠? 또 피부 질환을 우려하는 분들 있잖아 민감해 갖고 네. 그럴 때 이제 집에서 빨리 와서 그냥 본인이 해 이건 누구 보고 하란 말도 안 해 자기가 이제 해야 될 거 있어요. 뭐 특별한 재료가 필요 없나 봐요. 문을 닫았는데도 할 수 있다는 거 보니까.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집에는 항상 그 밀가루는 있을 거잖아. 김치 부치게 해 드신 밀가루. 네. 이제 밀가루가 이제 이게 아주 밀가루로 파스를 만드네. 왜? 밀가루를 또 칠이라고 하면 여기 세 숟가락을 하고 네. 자 소금은 항상 넣어야 해 이건 삭혀주는 저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요 이제 소금은도 이제 한 숟가락 삶을 넣어서 반죽이 되도록 꿀을 넣으면 돼 네. 응? 그래서 그 꿀로 소금 넣고 꿀로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가서 부치면 돼 물은 안 넣어요 절대 이거 밀가루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게 글루타민도 먹어서도 그렇지만 밖에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발이 이게 부러지지 않고 골절이 되지 않고 부었을 때 있잖아. 삐딱해갖고 겹질려갖고 그럴 때 이거가 정말 최고로 좋아요. 그리고 이게 울혈이 됐다 그러지 이렇게 그 염자돼서 진짜? 겹질이고 아니면은 부러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부은 거 있잖아. 네. 이럴 때 이거 붙이면 제일 좋아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밀가루예요? 밀가루예요. 아, 저는 이렇게 붙이기 좋으라고 밀가루를 아니에요. 밀가루가 메인이에요? 네, 밀가루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붙이고 하면 엄청 좋아요. 일단은 환자가 생각도 안 해봤는데 환자가 시원하다 그래요. 전 사실 이쪽 팔목이 빠지기도 해요. 어? 이쪽 팔목이 이렇게 어머. 정말 이렇게 빠져서 아무것도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이게 쓱 어머. 껴지기를 이렇게 기다렸다가 근데 사실은 이거 네, 팔목이 오른 팔목이 사실은 이게 제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하나하나 꺼내야지. 이거 아니 뭐야 인공인간도 인조인간이야? 어깨 빠지듯이 팔목이 이렇게 이거는 아니, 또 빠져요? 꼬지에다 댔지만 네. 얘는 피부에다 대드대 그럼 이제 미백작용도 해 사실은 아. 만약에 그 꿀이 없다 이럴 때는 밀가루하고 소금에다가 그냥 물을 섞어서 붙인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만 해도 한 피부 온도는 한 3 내지 5도씨 정도 좀 낮아지더라고요 근데 일단 밀가루 속에 포함된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열을 빼앗아서 달아나니까 이제 좀 식혀주는 효과는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꿀을 넣으면 좀 유연해지면서 아, 네. 훨씬 더 좋겠죠 이제 부드러워지고 네. 이제 어찌 소균이 해서 좋아지는 결과가 있었어요. 네. 한의원에서 많이 쓰는 게 대왕이란 약이 있고 치자란 약이 있는데 그걸 가루로 내서 그러니까 밀가루 5, 대왕 2.5, 치자 2.5에서 이렇게 가루로 해서 반죽을 해요. 언제 떼냐면 그 다음 날까지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굳으면 효과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분이 다 날아갈 때까지는 붙여 놓으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이거 진저 이거 생강을 아 참 우리나라에서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제 그 농구 선수들이 타박 당했을 때 내가 이거 생강을 갖고 듀크 대학의 그 농구 팀 있는 데 가서 타박된 간 애들에게 이거 붙여줬더니 너무 좋다 그래. 좋아해요? 응. 이거를 미국 애들도 좋아하더라고. 참, 냄새도 좋대 걔네들은. 그래서 이제 해줬는데 이거는야말로 핫한 팥이야 이거야말로. 또 이거는 진짜 무릎이 막 쑤시고 아프고 관절이 발을 들고 계시던데 관절이 부은 사람. 부은 사람. 우리 여기 환자 있는데요? 무릎을 지금 저 앞으로 나가서 저 앞으로 나가세요. 어디가 아픈데? 제일 아픈 데가. 여기지. 예. 야, 이것도 처음이네. 게스트분이 아프시다고 해서 또 치료를 해드리는 같은 부단끼리. 출연자분이. 네. 네, 한 번. 아니, 천여쳐 드시고 뭐 다 좋으시다면서 갑자기 무릎이 아프시다고. 배로는 이런 데가 좀 나이 먹었기 때문에 나이가 나인 만큼. 맞아요. 글쓰기는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회가.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좀 뜨거워져요. 예. 좀 있으면 핫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무릎이 후끈후끈해지겠구만은. 네, 해지면은 바지 내리시도 돼요. 그리고 네. 뭐 쫄룩쫄룩 안 하시고 내일 다시 한번 오세요. 예, 그래요. 예, 5천 원. 이번에는 이게 소금을 집에는 소금이 있잖아요. 네. 이건 천일염 무슨일염 가리지 않아요. 소금을 가지고 여기다 볶아요. 집에서 그래서 항상 소금 이런 그 주머니들을 해놨다가 이제 이렇게 볶아놨다가 전자레인지에다 훅 돌려서 소금 찜질을 하시면 돼요. 아, 그게 이거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소금이 되지 않네? 이렇게 네. 뜨거워질 때까지, 노래질 때까지. 뜨거워질 때까지 소금을. 네. 그리고 소금 말고도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모래 한 주머니 사가지고 와서 그 바닷모래 있지? 아. 그것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다 넣어놨다가 하면 네. 또 보채지지? 그러면 또 모래 찜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 이제 뜨거운 거, 핫한 파수가 되는 거지. 이게 이거 지금 땡땡땡땡 볶는 소리 나죠? 네네네. 그렇죠? 예. 오래 갈 것 같아, 뜨거운 거. 진짜 열 오래 가는 거. 아, 다 볶음이었구나.